구름. 가만 있어. 이번엔 뭘 해야 되더라? 아, 그렇지. 이거 하고. 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엄마, 왜 그러세요? 어, 키티, 미미. 갑자기 손님이 오신다지 뭐니? 엄마가 지금 준비하느라고 아주 바쁘거든. 손님이요? 그래, 중요한 손님이셔. 엄만 바쁘시니까 저희는 다른 데서 놀고 올게요. 고맙다. 어, 이런, 어쩌지? 왜 그러시는데요, 엄마? 방금 전에 수포에 갔다 왔는데, 어, 이런 중요한 걸 깜빡했지 뭐야?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 어쩌지? 그만 깜빡했네. 미미, 우리들이 엄마 대신에 슈퍼에 갔다 올까? 나도 그럴 생각이었어. 엄마,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긴 한데, 괜찮을까? 둘이서만 심부름을 간 적도 없고 말이야. 괜찮아요. 엄마랑 맨날 갔었는데요, 뭘. 그럼 부탁해볼까? 네! 자, 여기 메모하고 지갑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해야 돼. 네!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해라! 네! 엄마랑 매일 같이 갔어도 이렇게 둘이 가는 건 처음이다. 좀 떨리지 않니? 나도! 키티, 엄마가 써주신 메모 주머니에 잘 가지고 있지? 그럼, 물론이지. 미미도 지갑 잘 갖고 있지? 응, 여기 가지고 있어. 슈퍼룸! 렛츠고! 이렇게 컸었어? 엄마랑 같이 왔을 때는 큰 것 같지 않았는데... 말씀하신 건 어디 있는 거지? 잠깐만. 아!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이다. 저 미미 이거 사면 안 될까? 키티. 아? 내가 좋아하는 사탕. 안 돼. 엄마 심부름 해야지. 그래야지. 심부름. 어디 있지? 빨리 가야 되는데 엄마가 기다리실 거야. 모르겠으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렴. 미미, 여기서 일하는 분들한테 물어보자. 그래, 근데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지? 어? 저쪽에 있는 아저씨인 것 같지 않니? 응, 그런 것 같아. 물어보자. 그래, 그게 좋겠다. 네가 물어봐. 왜 내가 물어봐야 돼? 넌 이런 거 잘하잖아. 내가 뭘 잘해? 빨리 집에 안 가면 엄마가. 그렇지, 알았어. 저기요. 죄송한데요. 아, 미안하다 얘들아. 아저씨가 몰랐어. 심부름 왔니? 네. 뭘 사야 되더라? 키티, 메모가 있잖아. 아, 그렇지. 없어. 어디 갔지? 뭐? 없다고? 거기야! 얘들아, 잠깐만! 없어. 잘 봐, 키티. 없어. 그게 없으면 엄마 심부름 못하는데. 키티, 저기 좀 봐. 죄송합니다. 그 메모 어쩌? 이 메모 너희들 거냐? 응? 네, 네 맞아요. 자, 여기 있다. 고맙습니다. 혹시 여기 적힌 물건을 찾고 있는 거라면 저쪽에 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그러니까 엄마가 사오라는 게?
있다. 왜 이렇게 있어? 엄마가 사오라는 걸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 잃어버렸던 건 찾았니? 둘 다 심부름은 처음 하는 거니? 네. 그래, 돈은 어떻게 내야 되는지 알아? 엄마하고 같이 많이 와보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알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그럼 아저씨가 같이 가줄까? 그래, 내가 같이 가줄게. 처음이라서 잘 모를 거야. 괜찮으니까 같이 가자. 아저씨가 도와줄게. 알았지? 네, 고맙습니다. 아저씨. 여기 돈이에요? 거스름 돈이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리고 있어라. 자, 네. 여기. 자, 여기 있다. 무사히 끝났구나. 기특하기도 하지. 조심해서 집으로 가거라. 네, 고맙습니다, 아저씨. 심부름 끝났다. 사실은 나 무척 떨렸었는데. 엄마 다녀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아, 고맙다. 키티, 미미, 정말 고맙구나. 그런데 금방 찾긴 했어? 물론이요, 키티. 근데 미미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미미. 아참, 그리고 도와주신 분들한테 고맙다는 인사했어? 네, 인사도 잘했어요. 괜찮아. 더 이상은 물어보지 않을게. 키티하고 미미가 이렇게 심부름을 잘해주는 걸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또 입고 안 사오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키티도 참. 사실은요, 엄마. 야!